뜨거운 여름, 모든 선교가 마무리되고 다시 일상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2019년 여름 해외선교부, 글로컬선교부, 만청, MDTS는 국내 곳곳에서 단기선교를 진행했습니다. 해외 9개국, 국내 17개 지역으로 총 360여 명의 성도님들이 흩어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낡은 곳을 보수하며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학교와 병원에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담장을 넘어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선교사역에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무 생각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제이미니스트리 금요 묵상 모임이 개강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9월 초하루 기도회가 9월 7일 토요일 오전 6시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는 공감파고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진행되는데요. 특별히 변화산의 은혜를 기대하며 변화산 준비 기도회로 진행되는 기도회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 9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예배 싱어팀과 파고스 오케스트라에서 정기 모집을 진행합니다. 찬양사역의 꿈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과 10시 예배에서 클래식 악기로 찬양하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MP교회 후원을 위한 한과 판매가 9월 7일과 8일 각 예배 시간 전후로 진행됩니다. 수익금 전액이 강화 동검교회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귀한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에서 2019년 2차 변화산 새벽기도회 강단 중보기도자를 모집합니다. 변화산에서 기도로 동역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뜨거워지길 소망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이야기 9기를 모집합니다. 원목 교구와 오감 활동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체험하며 자녀와 말씀 안에서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앱을 참고해주세요.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부 퍼스펙티브스 오픈 강의가 9월 5일 진행됩니다. MCLC 청년 창업 프로젝트 2기 접수를 9월 8일부터 받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한나학교 38기가 9월 26일부터 10주 동안 진행됩니다. BTD 68기 지원자 및 팀멤버를 모집 중입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변화산 새벽기도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가 시작됩니다. 괜찮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 괜찮아지시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